친 동생 친구 누구야? 친구야! When I was young, I listened to the radio. 안녕하세요. 말도 안 돼. 아 지금 저 광수하고는 솔직하게 좀 이렇게 잠깐 좀 썸을 타시던 관계입니까 아니면은? 아니 저는 안 탔는데 광수 탔다 그러더라고요. 혹시 아 저번 주 얘는 저번에 고백했잖아. 그러면 얘는 저번에 고백했잖아. 고백 아주 고백 꾸준 고백 고백 어? 고백해. 아 무슨 고백을 해? 이거 완전 남봉꾼이구만. 아니 진짜 아니라. 아니 그냥 승량이. 아 그게 아니라 그냥. 다은 씨 얘기대로 이광수 씨 고백을 한 적이 있다. 다은 씨에게 쿨하게 대답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 둘 셋. 아우 쪽팔려. 아 제발. 야 들어와. 아니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아 그런 얘기 고백이 아니었어. 다시 좀 보시는 거. 아 그런 식의 고백이 아니었어요. 아 야 너 친구 누구냐? 아 그러니까 나 진짜 너무 궁금하네. 형! 그 왜 이거 막 바, 그 바닷가에서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꾸 여자가 이렇게 팔 들고 그 안젤리나 졸리 언니 나오시고 그 막 아 패스! 언니 싫어.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 추워. 그죠? 아이고. 네, 언니 여기 런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유. 여기 런닝맨. 예, 아유 너무 이제 어떻게 커플 같은 느낌인 건가요? 어떻게 되는 거죠? 이게 저의 소유. 약간 제 걸 같은 그런 느낌. 제가. 야, 오늘 어쨌든 전 뺏기지 않을 거니까 뭐 다른 데로 가질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난 오늘 진짜 안 뺏길 거거든요. 난 솔직히 조지현 선배님 등에 만원이 있다고 해도 나는 조지현 선배님 뗄 마음이 없어요, 전혀. 와, 오늘 이런 종류의 미션인지는 몰랐는데 아, 미치겠네. 어, 고맙습니다. 네, 형. 강수야, 너 어디야? 저 지금 형 지금 숙녀분 옆에 계셔서 좀 전화 통화 오래 하는 게 조금 아 그분? 그렇게 됐습니다. 알죠. 다시 해요. 아 형 아니 실물이 아닙니다 형. 형 그만 얘기할게요. 형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예. 아 알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아 지금 지금 제 손 잡고 있어요. 지금 제 손 잡고 있어요. 예요. 제가 느낌 봐. 아요. 형. 내 마음을 졌다 놨다 졌다 놨다 나 이거 잘하지. 뭐야. 나 솔직히 오늘 이런 건지 몰랐어요. 아니 이럴 거면 향수라도 뿌릴 것 같지. 아, 너무 예고 없이 이렇게. 아니 미션이 뭐 또 따로 있는 거예요? 아니요. 아 근데 눈빛이 되게. 이런 얘기 진짜 잘 안 하는데 진짜 포로가 되었습니다. 같은 팀이 돼서 행복해요. 아, 어디? 나 뭐 다 드릴게요. 이거 뭐야? 이거 필요하세요? 가지실래요? 저도 있어요. 아, 있어요? 와, 비 오는 날 이런 건 진짜 우리 진짜 참. 저희가 근데 우리가 숙소를 오늘 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혹시 숙소 아시는 데 혹시 있는지 좀 여쭤봐주세요. 아, 근처에 되는. 우리 어차피 일로 나오니까. 남친분이 님께는 시골 교육에서 결국 본인도 좀 있으시고.
У меня есть знакомые, мы иногда ночуем у него дома. И вы можете приехать ко мне, ну, туда, в тот дом, и переночевать там.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. 배장에서 주무실 수 있게끔 배장에서 주무실 수 있게끔 딸이 어? 진짜요? 따님한테요? 따님에게요? 아유 따님이 아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? 어떻게 아 진짜요? 따님이 따님 따님이 계시는군요 나 우리 어 따님이 몇 살인지 아 멋있겠네 아 24살 거다 24살이라고 우와 이거 그럼 별장 미혼 결혼 안 하셨고 미혼 결혼 안 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인사를 알고 미리 알고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미혼 아 결혼 안 했다고 말할 거 남자친구는 혹시 야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을 안 했다 왜냐면 미리 알아야 되니까 알았어 그만해 제가 33살이고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님노가 무엇을 스님이 했으신 그리고 내가 배에서 혹시 실수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고 대박이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강수 형 되게 긴장했는데요? 되게 긴장했는데요?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유 엄청 멋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이고. 들어왔습니다. 와. 반갑습니다. 아. 아시죠? 어? 어떠냐고 물어봐 주면 안 돼, 공수 형 첫 인상. 만수? 더 사프치. 아, 잘생겼답니다. 더 사프치. 아, 잘생겼답니다. 야, 좀 쳐다봐라, 너. 그래, 왜 그래요, 형? 누리께 말하면 안 돼요. 갑자기 러시아에서 사랑이 빠졌네. 오, 사진 찍지? 뭐 갑자기 벌써 찍지? 오. 포토타고 있었어. 나 뒤 돌리는데? 아, 혹시 내일 뭐 하시냐고 한번 여쭤봐 주시면 안 돼요? 있어 보았나? 아, 뭐 시간 많답니다 내일은. 어, 아 저희는 이제 저랑 이 친구는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밀어줘요? 방송 밀어줘? 데이트할 거야? 그럼 밀어줄게요. 아 근데 광수가 얼굴이 확 폈네요. 혹시 그 관광 좀 혹시 보통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라든지 그런 거를 오케이 광수 형 네, 밀어준다 형 나 이거 기억해요 광수 형 네, 형 오늘 기억해요. 네, 아. надо жениться. Нет, скажите, он грустный, заплакал. Не надо жениться. 뭐 결혼할 필요는 없답니다. 아! 결혼할 필요는 없답니다. 아! 아이고. 그러시네. просто погуляйте все, 그냥 산책만 하고 끝이에요. 아, 예. 아, 스페셜. 와. 감사합니다. 초콜릿. 아 진짜 어떻게 아 천사였어 아 고마워요 아 진짜 어떻게 천사가 준 초콜릿 먹어봐 아 진짜 귀엽게 나왔다 오빠 조금 왔다 주세요 아 진짜 귀엽게 나왔다 오빠 천사네 네, 저희 말 편하게 할게요. 네, 편하게 하세요. 남친 없지? 네, 없어요. 오늘 끝난 지 얼마 안 되나지? 그치. 거기도 때마침 여자친구 없거든요. 거기도 때마침 여자친구 없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산다는 게 아니라. 정수가 또. 없으세요? 없어. 그리고 없지. 진짜 없어. 왜 그래? 없지? 왜 그래? 없지? 뭐? 왜? 없지? 아 진짜 없지. 이상하 왜 나한테 나도 오다가 그리고 종규형 없거든. 아 그럼 바로 인기 많지. 너 종규형 좋아해? 아 왜 그래. 왜냐면 그러지 마.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. 러시아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래. 종규 하나 형 왜 그래.
보호자국이 있었어요. 아, 나도. 일단 여기 long time ago, right? That one? Mm-hmm. Yes. 일단 여기 long time ago, right? Mm-hmm. Oh, cry! Oh! 나 이거 어떻게 해요? 전혀 날 신경을 안 쓰네! 나 어떡해! 러시아에서 한번 뒤진 적이 있어. 조바드셀 좋아요. 조바드셀 좋아요. 조바드셀 좋아요. 조바드셀 좋아요. 얇고 키 큰 남자. 얇고 키 큰 남자. 뭐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막. 이런. 대신 너무 빠지게 웃기다. 천천히 알아가기. 아주 늘 사랑에 빠지거든. 사랑에 빠지는데 여자친구 그냥 혼자. 지금 이 순간에도 난 사랑에 빠져있어. 누구지 비밀이야. 아. 가는 길에 이제 혜성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지. 어떤 엔진이? 나 많이 가려요. 많이 가려? 낯가림 엔진이에요. 아 그래? 근데 좀 풀리면. 조울이 조금 있고요. 아, 그 조울? 신날 때는 막 뭐 하나 힘들어.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고. 글쎄요 왜? 아니 왜? 왜? 우리 이승 형이 약간 조울 스타일이거든. 아 저기. 아니 나는 오늘 뭐해? 지금 너무 허탈하네 진짜. 뭘 허탈해? 사람도 우리 다 고생시켜놓고. 아니 뭘 고생시켜. 아 고생이지 이게 뭐야. 이거 이제 비 오는데 우리 내가 다 가져. 아 나 이거 미안하다 리피야. 아, 신발 다 젖었어. 아 근데 50% 삭감했는데 1등 하는 거 아니야 혹시? 상대적으로 송지효 씨께서. 아 제가 또 뜯더라고. 송지효 씨를 아웃시키면서. 아 나는 다 간 줄 알고 지금 밖에 나와서 뜯겠다. 프로식의 모든 무역학식들을 얘가 1등이네 그러면. 얘가 아 얘가 1등 아니에요 그러면. 1등이 지금... 자체도 재밌는데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투표를 받아서 예. 바로 그 다음 말 따라 네. 다음 레이스에 아 차등이 있는. 아 그럼 나는 너무 불편. 이게 꼴찌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50%면. 아까 그러니까 잘했어야지 본인. 어 자기가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면서 열심히 좀 해가지고. 했잖아. 내가 그래서 코디한테 달라고 했잖아. 아 정말 진짜. 시청자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진짜? 진짜 갔어요? 아니, 집에 갔다고요? 아니 내가 안 왔는데 엔딩을 치면 어떡해요? 가셨어요 집에? 아, 열받아 진짜. 예.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고요. 저희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습니다. 사귀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 다음 주에 결혼 발표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 모든 내용 저희의 러브 스토리 저희 영상에 다 담겨져 있어요. 고맙습니다.